그러니까 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생기시죠? 자, 우리가 저 엊그저께 다 못했죠, 그죠? 반사회 제법 요령기를 몇 페이지냐면 146페이지죠. 146페이지. 아, 146. 예? 책으로 봐야죠, 그죠? 앞으로 이제 책으로 봐야죠, 그죠? 책이 없어가지고 프린트 본 거잖아요, 그죠? 자, 교재 146페이지입니다, 그죠? 146페이지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우리 어저께 한거 잠깐만 보면 일단 이런 얘기잖아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그죠? 무효인데 그럼 뭐가 반사회적이냐 해서 첫 번째,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다. 아, 다시 말하면 누가 보더라도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 뭐 첩계약이다, 도박이다, 범죄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에 대해서 우리가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이 결합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죠?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하면 요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주고 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무효가 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무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큰 가로로 세 번째, 가족법상 행위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요 가족법상 행위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죠?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미혼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그냥 반사회적이고요. 또 부부가 등장하게 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잘 내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신도인데 네 번째입니다. 인간 본성의 발현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니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소록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 법의 입장입니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면 여기서 보통 답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린 동양적 사고니까 성선설, 성악설 할때 성선설적 시각이 있죠. 그죠? 사람은 태어날 때참 착하게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까 때가 묻어서 애가 어떻게 해요? 나빠지는 거다. 이게 뭐죠? 성선설인가요? 성악설은 뭐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다. 그죠? 다시 말해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나는데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악행이 순화돼 가지고 요 정도라도 사회생활 할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뭐죠? 성악설일 거예요, 그죠? 동양적 사고는요, 성선설적 시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애가 잘못을 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우리 애는 착한데 주변 애들이 나쁜 놈들이여 가지고 그죠? 뭐 물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둥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이 봤을 때 뭐죠? 제일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 그죠? 또 뭐죠? 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하죠, 그죠? 세상 갓난아기 보면 참 착하다 그러죠, 그죠?
순진무구하고 그죠? 때가 하나도 안 묻었다는데 실제로 이 법학은 동양에서 만든 게 아니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서양에서 온 거고요. 서양에서의 사람의 시각은 결코 착하게 보지 않습니다. 서양은 인간을 뭐죠? 악한 존재를 전제로 성악설적 시각을 하지. 그러니까 정치제도에도 그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정약용이다 이런 뭐 목민심서 이런 책 보면은 뭐 백성을 다스릴 때 뭐 어버야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서양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지금 서양제도잖아요, 그죠?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전시장이다 그러면 대전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대전시 의회도 있고, 그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대전시장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삼권분립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시각인 거죠. 뭐, 왕이든, 또는 대통령이든, 대전시장이든,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악행을 저지를 예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뭐가 필요한 거죠? 견제 장치로서 의회도 필요하고 사법부도 필요하고 검찰도 필요하고 이런 시각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이 진짜 훌륭하고 위대해요. 그러면 국회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왜요? 걔네들 자꾸 방해만 되잖아요. 근데 서양적 시골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은 없고요. 대통령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나쁜 짓하고 자기 이속 챙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죠? 국회가 필요하고 사법부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서양은 결코 인간을 별로 착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요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진짜 성질드럽고 성격 개팍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요 갓난행이거든요. 갓난애기는요 안 착해요. 얘는 새벽 2시가 돼도 지가 배고프면 무조건 처먹어야 되는 애죠. 그죠? 마려우면 무조건 어떻게 싸는 애잖아요. 그리고 지가 그냥 뭐든지 그냥 다 해달라고 막 울어제끼잖아요. 그랬던 애가 그죠? 태어날 때는 예의도 없고 가장 이기적인 존재였던 애가 엄마가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는 거 아닌가,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신이 투명 인간이 되면은 뭘 해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앙키트 조사를 하면 작년인가 어디서 했던데 1등이 항상 뭔지 아세요? 은행 털겠다예요. 투명 인간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은행 털겠다가 1등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탕 한번 가보겠다도 한 4, 5등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은행을 안 터냐면요. 착해서 안 터는 게 아니에요. 걸릴까봐 안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뭘 해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럴 때 보통 만약 인간이 착한 존재라면 뭔가를 착한 거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1등이 뭐죠? 은행 털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은행을 털려고 뭐예요? 예비되어 있는 상태죠. 다만 뭐 할까봐요? 걸릴까봐 못 털은 것 뿐이에요. 항상 기회만 된다면 안 걸릴 자신 있으면 언제든지 뭐죠? 은행을 털 수도 있는 존재가 뭐죠? 우린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뭐 착하신 분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자, 지금 인간의 시각을 좀 바꾸자고요. 자, 인간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세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예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예요. 자, 이런 시각인 거죠. 세금이 부과됐어요. 아유 행복해 꼭 내야지. 이런 놈은 또라이인 거죠. 인간이면 당연히 이런 그저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본성인 거고요. 따라서 그것이 뭐 처벌이 받는다 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적으로는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다운 계약서 작성 특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다운 계약서 뭔지 아시죠? 그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서는 뭐죠? 8천으로 쓰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다운 계약서 왜 쓰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의 제기지 않아요. 어제 제가 저번 엊그저께 제가 중간 생략 등기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그 중간 생략 등기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잖아요. 아까 제가 뭐 엊그저께 제가 뭐 을에게 팔고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간 본성의 발언이고요. 따라서 반사회적이지 않고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은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세금 회피는 서로 그것이 세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팔라는 속에 그만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 회피도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 말이 뭐죠? 빌릴 줄 때는 빌리고 갈 때는 그냥 알랑방구 닦이던 인간이 막상 갚을 때 되면 뭐죠? 미적미적거리기 때문에 빌려줄 때는 어떻게 편하게 빌려줄지만 받을 때는 뭐죠? 가가지고 그냥 간신히 받는다 이런 뜻 아닌가요? 또 우리가 또 이런 말도 있죠. 형제간에는 동거래하지 마라 그죠? 또 친할 친구일수록 동거래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누구한테 돈 빌려나 싶은데 다 무슨 말이에요? 안 갚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돈 빌리면 안 갚을 때니까 돈도 띄고 사람 의도 상하니까 빌려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은 대대로 돈을 안 갚는 민족이었던 거죠. 그죠? 또 서양 속담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독일 속담인데 독일 속담에 뭐가 있냐면 100만 원을 주면 우리나라 플러스 말씀드리면 100만 원을 주면 빌려주면 주인이 되지만 1억을 빌려주면 노예가 된대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작은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시키야 안 갚아도 죽을래?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1억 정도 빌려주게 되면 힘드니? 술 한잔 내가 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관계가 갑을 관계가 뭐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큰돈 빌려주면 주인이 아니라 뭐죠? 노예가 돼가지고 저놈이 서로 어떻게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할까봐 어떻게 아등바등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우리는 빌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알랑방구 빌리지만 돈 갚을 때는 뭐죠? 미적미적 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 판례는 뭐 하지 않다고 봐요?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모으고요. 범죄 자금을 모으고 이런 거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근데 그것을 은닉하는 거 숨기는 행위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셨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 양반이 뭐라 그랬죠? 2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천억의 비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놓는 것은 그것을 뭐죠? 환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기억나세요? 한 4, 5년 전에 마늘밭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게 뭐죠? 그 처남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뭐죠? 깜빵 가게 되니까 매형한테 뭐죠? 그 돈을 얼마였죠? 이게 360억인가요? 엄청난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돈을 뭐죠? 맡겨놨더니 매형이 뭐죠? 둘 데가 없으니까 마늘밭에다 어떻게 파 묻어놨는데 세상에 돈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돈이 뭐 엄청 나왔다. 그죠? 그럼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범죄 자금을 숨기기 위한 행위죠. 그것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뭐 네 번째로 투기 행위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투기도 왜 하는 거예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투기와 투자라는 말 자체도 애매하거든요. 투자도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고요. 투기도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뭐 어감이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뭐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적이죠? 여기 이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민법 문제의 답은 이런 거죠. 저 말씀드렸지만 민법 문제의 답이 상식적이면요.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왜요? 공부 안 한 분도 마치니까. 그죠? 민법 문제의 답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상식적이지 않아야 그것이 문제로서 어떻게 가치가 있고요. 따라서 교계를 갸뚱하게 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까지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교재를 잠깐 보시면 이해가지고 사회질서 위반에 유용해가지고 쭉 나열했는데 이거는 다른 구조나 재규조나 똑같아요. 그냥 1번 학자가 분류한 방식으로 한 건데 이거를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한 것에 어떻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요게 해당하니까 반사회적이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매치를 시키는 연습을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보시면 1번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가번은 뭐 특별히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그죠? 가번은 뭐죠? 법률행위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번 이중매매인데 요건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다번 증인이 증언해주는 대가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이죠. 자 그러면 보자고요. 만약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뭐가 붙었어요?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급부를 받기로 했다는 말은 증언해줄 대가로서 뭐 받기로 한 거죠? 돈 받기로 한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뭐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돈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행위인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주의할 것은 나번이죠. 나번 보시면 부부, 친자 등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관계 있는 자가 동거하지 않을 것을 제3자에 약속하는 계약인데 뭐 제3자든 당사자든 동거하지 않을 것을 계약하는 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동거하지 않는 것을 계약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별거 계약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동거하지 말자.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별거 계약이죠. 그죠? 제가 엊그저께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인데 이거는 여기 들어갑니다.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데 그 타이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자살행위라고 적어놓습니다. 자살행위. 뭐 자살행위가 반사회적인 건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민사상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게 되면 뒤질 수밖에 없는 계약. 자살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계약.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얻었든 벌었든 다 주게 되면 굶어 뒤지겠죠. 그죠? 그죠? 지금 취득하는 모든 재산을 준대요. 그 말은 빌렸든 벌었든 다 주겠다는 뜻이니까 이 계약 내용들 이행하면 뭐가 돼요? 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뭐죠? 자살행위로서 뭐죠? 반사회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 보시면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인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 자 이것도 자살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찰이 존재하려면 사찰 바닥에 깔려있는 임야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야를 증여하게 되면 사찰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죠? 자살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지나치게 사행적 행위는 도박이죠. 도박은 반사회적이고 이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겠죠.
넘겨보시면 예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딱 나오시죠. 그죠? 1번 무허가 건물의 임대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은 아니죠. 나머지 거 부첩 관계에 대한 처의 사정 승인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3번 부채 관계 종류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처벽에 한 증여 이것도 뭐죠? 반사적인 게 나중에 또 봐야 되고요. 4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이죠?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은 뭐 따질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제 반사회 질서 법률의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예요. 무효. 자, 무효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했어요. 이랬을 때 이행한 것이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해서 도박 빚을 졌어요. 도박 채무를 졌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도박비 3천만 원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아야 됩니까? 갚을 필요 없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배행물과 접해야죠. 도박은 뭐죠? 반사회적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효죠.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도박빚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누가 도박빚 달라고 막 지랄거리면 신고하시고 갚지 마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힘들으면 안 되는데. 안 갚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세요? 도박이 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부정적 아우라를 주시지. 자, 3천만 원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갚았어요. 변제를 하고 나서 여러분처럼 갚아야 되는 줄 알고 갚았는데 나중에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도 없는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요거를 돌려주시옵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법원이 판사가 국가가 갑은 을에게 갚을 필요가 없는 3천만 원을 갚았으므로 을은 갑에게 반환해라 라고 판결을 때려준다면 도박을 권장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 같은 맨날 도박하네요. 그죠? 도박이가 실컷 돈으로도 뭐죠? 안 갚아도 되고 하도 지랄거려서 어떻게 해요? 갚으면 누가요?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돈을 뭐죠? 되찾아 준다는데 저 같은 맨날 뭐죠? 도박만 하고 다니겠네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요 갑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 없어요. 다만 이행한 것은 뭐가 됩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아마 재밌으니까 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분필에다 몽당만 있지?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내 첩 좀 대줄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와야죠? 이런 미친 새끼가 이렇게 와야죠. 그죠? 내 처가 돼줄래? 그래도 해줄까 말까인데 내
첩점 내줄래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미친놈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빌라 줄게라고 한다면 의뢰 입장에서는 미친놈 소리가 좀 잘 안 나오죠. 그죠? 남자는요 새끼 서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는 뭐죠? 새끼 서방 그런데, 그죠? 누가 저한테 새끼 서방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저는 30억도 안 갑니다. 단돈 한 3천만 원만 돼도 아이씨 이거 저는 별로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300만 원만 돼도 아 이거 이야 이거 300만 원 째는데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고민하다가 좋다 인간아 내가 네 첩 대주겠다라고 첩 계약을 했더라도 첩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첩 대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대전고시와 수업 들어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래. 그래서 오늘 밤 만나서 야 내가 너한테 줬는데 줄 필요 없었던 거니까 그거 돌려줄래?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왜냐하면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 받지 못해요. 따라서 요 빌라는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은 어차피 첩은 대줄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뭐 연락하지 마 하고 문자 카톡이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카톡만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빌라는 뭐죠?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을 거가 된 거고요. 따라서 을이 이 빌라를 자기 거로 팔아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다가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올 초에 뉴스에 나온 게 있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빌라가 아니라 연립주택인데 이제 돌려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갑과 을이 재회했어요. 다시 만나가지고 갑이 을한테 그때 그거 돌려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을이 알았어 오빠 해가지고 재회해가지고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요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라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나중에 새롭게 계약을 하면 위의 계약과 이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9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없으시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공부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뉴스가 그냥 탁탁 그냥 귀에 박힙니다. 그냥. 왜냐 그전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런 것보다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얘기구나 하면서 이제 어떻게 확확 바뀌게 되는 이것도 한번 뉴스에 나왔어요. 그죠? 왜냐하면 위의 계약과 밑의 계약은 뭐죠? 별개의 계약이. 좀 더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기초강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꼼꼼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동기 불법 해가지고 의의 나와 있고 문제점 나와 있는데 자세히 써놨지만 결론은 뭐죠? 이거죠.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죠? 무효다. 이게 결론인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이중매매는 이번 코스 때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법률행위 끝낼 거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시로 갈 겁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교재 169페이지 제7장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표시를 대충 끝낼 겁니다. 끝낼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무효화 취소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초 강의니까 그래서 무효화 취소할 거니까 한번 다음 주에 무효화 취소가 몇 페이지죠? 무효화 취소가 259페이지인가요? 259페이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제 뭐죠? 의사표시랍니다. 자 교재 이제 169페이지 보시면 제7장에서 의사표시 나와있고 의 구성요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의사표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저께 말씀을 드렸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우리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한다.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구속요소가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요. 이거는 뭐 교재 그냥 구색을 맞추게 써놓은 거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부른 대로. 이 표시를 뭐라 그러냐면 표시행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뭐라 그러냐면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요 의사를 우리가 뭐죠? 효과 의사. 표시를 뭐라 그래요? 표시행위라고 한다. 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말이 나와요. 교재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죠? 이론이 아니라 17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표시행위 방식해가지고 1. 묵시적 의사표시란 말이 나옵니다. 일단 묵시적 의사표시가 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집 살래? 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인 거죠. 그죠? 근데 이놈이 사겠다라고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는 그 행위는 사겠다는 뜻이죠. 이걸 우리가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묵시적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침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빤히 쳐다봐요. 그러면 사겠다는 말도 아니고 안 사겠다는 말도 아니니까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 집 살래 물어봤어요. 응 내가 살게. 이건 뭐예요? 명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면 이건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 사겠다는 말도 안 하고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빤히 쳐다보고 있다면 이거는 침묵으로서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교재가 예외적으로 침묵이 의사표시인 경우가 좀 적혀 있거든요. 몰라도 돼요. 모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라고요?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계좌를 찍어보니까 이놈이 저한테 계약금을 보냈네요. 그러면 계약금을 보내는 행위는 무슨 뜻이죠? 사겠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묵시적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법적 평가를 똑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는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다 X입니다. 왜냐하면 사겠다는 말보다 내가 살게 이 말보다 계약금 보내오는 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묵시적 의사표시나 명시적 의사표시나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고요. 따라서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뭐로도 해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요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의사표시 관한 이론에서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요 의사표시는 일치돼야 돼요. 근데 만약 이것이 불일치됐으면 어떡할 거냐, 요 문제죠. 예를 들어가지고, 속으로는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오빠랑 결혼할래? 라고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됐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서 표시된 대로 효과가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해하는 입법주의를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에 따라서 그 효과가 결정돼야 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표시주의에 따르면 표시된 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의사주의에 따르면 의사대로 마음대로 뭐 할 필요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혼인하면 좀 그런가요?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오빠가 너한테 1억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돼 있죠. 그러면 의사주의에 따르면 속마음대로 1억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표시주의에 따르면 말한데도 뭘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죠? 표시주의와 의사주의인데 우리 민법은요. 둘 다 채택하고 있어서 절충주의입니다. 이 민법의 태도인데 다만 표시주의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표시주의에 치우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표시주의고요. 예외적으로 뭐죠? 의사주의.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한 대로 뭐죠? 책임을 져야 되고요. 예외적으로 속마음대로 책임 안 져도 되는 경우에 그죠? 여기까지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의사표시는 뭐죠?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일치됐을 때 의사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 의사주의, 표시 행위에 따라서 효과 결정된다 표시주의고요. 우리 민법은 두 가지를 다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절충주의이긴 하지만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표시주의에 치우친 뭐죠? 절충주의다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172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의사 표시의 불일치 해가지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것들인데 첫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와 있어요. 의는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다시 들면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 뻔히 알면서 얘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진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이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에 관한 법적 평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 용어는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뭐좀 쉽게 한다면 거짓 의사표시 정도만 해놔도 우리가 팍 와닿는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러니까 이게 무슨 청나라 말인지 일본 말인지 막 감이 안 오는데, 뭘 말한다고요? 거짓말에 관한 법적 평가를 말하고요. 법조문이 나와있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죠?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의사표시와 불일치 될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말한데도 뭘 줘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줘야 된다. 그죠? 다만 항상 유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때는 그때는 뭐죠? 무효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냐면 모르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가 있었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그죠? 그 프로가 뭐였죠? 법률적인 분쟁에 대해서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죠? 마지막에 뭐죠? 변호사들이 나와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결론 내주는 게 뭐죠? 솔로몬의 선택이었거든요. 지금 없어졌죠. 제가 그 과거에 많이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요런 게 있었어요. 드라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 둘이서 이제 친구인데 밥을 먹는데 반주 한 잔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로또 복권 판매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사겠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리는 거죠. 그 사봐야 뭐 하냐? 맨날 꽝인데. 그랬더니 친구가 내가 되면 자살 마.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로또 복권 샀어요. 남자분들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술 한잔 먹고, 그죠? 내가 되면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죠? 그죠? 그래서 되면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물론 이 사람은 속으로 뭐할 마음이 없어요? 1억 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이제, 다음날 토요일 날 오후에 맞춰봤더니 1등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을 때 1억을 줘야 되느냐, 줄 필요 없느냐 한번 나왔어요. 자, 1억 줘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줘야 돼? 줄 필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보여? 유효하잖아요. 그럼 지금 배운 것에 따르면 표시된 대로 뭘 줘야 돼요? 1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보시면 계시나 본데. 근데 그때 이제 황산덕 씨, 여자분, 그 옛날에 그 환경부 장관 하신 분 있죠? 그분이 나와가지고 결론이 뭐였냐면, 줄 필요가 없다 결론이었어요. 그죠? 왜 그랬냐면, 그 드라마로 구성되는 내용이 대부분이 뭐였냐면, 이 양반이 엄청난 뻥쟁이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면 그냥 뻥, 거짓말, 막.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맞아 곤란해하고 막 고충당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뭐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집안 모임이라 가가지고 술 한잔 먹고 내가 이제 뭐 선산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조상 뭐 땅을 막 이런 식으로 막 뻥을 엄청 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상대방이 뭐였어요? 친구였잖아요.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해요? 또이 인간 뻥을 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든지. 최소한 알수 있었는데 어떻게요?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무효니까 그 1억 뭐할 필요 없다고요? 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인 거죠. 그래서 이게 뻥은요 평상시에 많이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뻥을 이제 평상시에 많이 쳐주셔가지고 와저 개똥이면 완전 뻥쟁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행위는 항상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뭘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있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엄마 너 공부 열심히 해. 제가 너 이번에 중간고사 때 10등을 들면 엄마가 아이폰 6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걔가 뭐 그냥 뭐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진짜 10등 안에 들었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뭘? 이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맨날 거짓말만 해. 게임 끝. 엄마가 맨날 거짓말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아들은 이미 엄마가 거짓말한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지 최소한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었던 거니까 그 아이폰 6로 바꿔주겠다는 말은 뭐죠? 무효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자제분한테 뻥을 자꾸 쳐놓으셔가지고 엄마는 뭐죠?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되면 항상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오시죠? 그죠? 자, 거짓말을 하면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의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에 가지고 간단합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2번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의사표시가 뭐 해야 돼요?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그 불일치됐으면 표의자가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되죠. 그 다음 4번 왜 그딴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와 동기는 뭐 하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저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핵심 판례에서 일반 판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인데 이 판례와 비슷한 판례인데 다른 판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그죠? 이 양반이 이제 뭐가 이, 들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판례입니다. 근데 사립여대 교수는 이 양반이 뭐가 문제냐면 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오늘 뉴스 또 그 엽기적에 나왔죠, 그죠? 사단장이 그죠? 보셨어요, 그죠? 사단장이 부사관인가요, 그죠? 부사관 여군을 뭐죠? 성추행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죠, 그죠?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그죠? 근데 못 들은 척해요. 이렇게 이러면은 나만 알고 있나 막. 그리고 또 저번에는 또 뭐죠? 검사 제주도 검사장이죠, 그죠? 제주지 검사장이면요 그 양반 보니까 저는 지청장이 아니라 지검장이더라고요. 지검장이면 그 직급이 뭐죠?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차관급인데 또 검사인 차관급이니까 뭐 거의 뭐 끝발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검찰 내 검찰총장이 장관급이잖아요. 그죠? 그 넘버 2들이 뭐죠? 검사장들, 지검장, 고검장들이거든요. 근데 차관급인데 이 양반은 또 뭐했죠? 그 편의점 앞에서 음란행위, 그죠? 음란행위라는 말이 제가 봤을 때는 자유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여학생이 뭐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신고할 정도였으니까 이러면 아마 술 먹고 그 편의점 앞에서 거시기 끊어놓고 아마 자유행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우리 교수님 이상하죠, 그죠? 뭐 사단장이 뭐 여군을 막 성추행하질 않나, 그죠? 검사장이 차관급 되는 검사장이 여학생 앞에서 뭐죠? 그걸 꺼내놓고 자위를 하질 않나?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사립여대 교수가 학생 성추행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보도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였어요? 변태 교수 물러가라 막 난리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을이라는 재단 이사장이 나서가지고 웬만하면 관둬라 그랬겠죠, 그죠? 근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성추행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장도 뭐죠? 성추행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이 갑한테 뭐라냐면 네가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너도 인생 아웃, 우리 대학도 뭐죠? 큰일 난다. 그러니까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때 웬만하면 뭐죠? 사직서를 내고 사직서를 내면 애들이 뭐죠? 데모 관두고 뭐죠? 조용해질 테고 조용해지면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복직시켜줄 테니까 일단 뭐죠? 사직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갑과 을의 관계인데 이 갑이요 사위예요.
을이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딸내미라고 하나가 있는데 이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하나 데려온 거죠, 그죠? 근데 뭐 이건 뭐 직장도 없고 뭐 삐리삐리한 놈인데 그냥 어떻게 하도 좋다가 방방 뜨니까 어떻게 그냥 결혼시켜주고 사위라고 뭘 시키는 거예요? 교수를 시켜놨더니 이놈 자식이 뭐예요? 맨날 여학생 꽁무니 다니고 뭐 성추행은 모르지만 아무튼 꽁무니 쫓아다닌 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갑한테 마지막에 딱 그런 거죠. 야, 인마 너는 장인 말도 못 믿냐? 이렇게 죽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직서를 냈어요. 내자마자 얘는 와이프한테 이혼당했고요. 내자마자. 그리고 무엇도 안 됐어요? 복직도 안 됐어요. 여자가 하늘 품이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나요? 남자가 하늘 품이면 뭐 하죠? 소장을 날립니다. 그죠? 우리 역사상 소장을 날려서 성공한 친구가 하나 있죠. 누구죠? 그 강영석인가요? 그죠? 그 인간은 그뭐 소장 많이 날리 유명해가지고 화성인에 출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 화성인에 출연했던 이상한 놈이었는데 지금 뭐죠? 거의 뭐 변호사에다가 뭐전 국회의원에다가 또잘 나가는 뭐죠? MC에다가 그죠? 그죠? 막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갑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해요.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을 지고요.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인데 누가 시켰어요? 을이. 그죠? 명백히 상대방이 뭐죠? 악이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거. 따라서 이것은 무효니까 사직서 제출한 행위는 뭐죠? 무효니까 복직시켜달라고 뭘 제기해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를 놓고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낸 바라는 요 특정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요. 자, 전체를 놓고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요 특정된 의사표시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갑은 어떤 마음이에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죠. 전체를 놓고 보면 관둘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낸 거지만 요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로 범위를 좁혀 놓고 보면 조용해질 때까지 관둘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것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 발생했는데 자 봐요. 자, 전체적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직서를 내는 요 특정된 행위로 범위를 좁혀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마음이에요? 조용해질 때까지 관둘 마음이 있었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일단은 관둘 마음이 있었으니까 관둘 마음으로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쓴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복직시켜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길을 가는데요. 누가 몽둥이를 들고 저보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 주면 줘 패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3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또 저는 3만 원을 줄 맘이 없는데 줬고 알면서 했고 그놈도 어떻게 해요? 지가 시켰으니까 악의적이죠? 그죠? 무효인가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3만 원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 놓고 보면 저는 무엇든지 어떻든지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3만 원을 주려고 실수로 30만 원 줬다. 이게 아니라 뭐죠?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니에요? 진의한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그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건 나중 문제고, 그죠?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세요. 판례.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이란 뭐냐?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유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유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죠? 생각을 말하는 거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예요?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됐죠? 이해되시죠? 이게 꼭 이해하셔야 돼요. 계속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라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의한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서웠던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주려고 뭐죠? 3만 원을 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나번 판례도 실제로 좀 중요한 판례인데 좀 쉬었다가 나번 판례를 보기로 하죠. 그죠? 쉬었다가.